시편 97편 6절의 말씀이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온갖 별들과 구름, 그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본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이 흔들리고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처럼 이제는 하늘이 아닌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파워를 선포하는, 드러내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선 선택받은, 축복받은 그런 백성입니다. 선택받고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죠. 그냥 뭐 감사하다, 축복받았다, 선택받았다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나 보통 사람들의 삶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삶에서 인간의 교만과 어떤 욕심들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만이라도 정말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어 선택,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는 그 단어를 찾는 것, 그게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아름답다. 그냥 아름답다라는 말로서는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거룩함이 어떻게 내 입술로 표현이 되어질 것인가, 내 혀로 고백이 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악기를 통하여 연주하는 사람들의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 또 가수 찬양하는 정말 진실되게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공연, 그 행위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감동적이다 라는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릴 수 있다라면 이거만큼 정말 위대한 축복, 또 위대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여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함으로 저들이 그 의를 배우고 그들도 그 하나님의 의에 빠져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 것이고 선포하게 하신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귀중한 책임과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는 그 축복, 고민한다라는 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